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녹취와 관련해 정치적 비상 상황이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오늘 서울역 광장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본격 장외 투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보도에 한소희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 공개 하루 만에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등 190여 명이 모여 비상 연석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권이 정상 궤도를 벗어났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정치적 비상사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나라 국정이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도 한참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당 지도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탄핵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섣불리 탄핵 안 발의를 시도할 경우 여권 결집을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인데 하지만 비공개 연석회의에선 일부 지역위원장들이 탄핵과 함께 임기단축 개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기단축 개헌은 대통령 임기를 내년 5월까지 2년 단축하겠다는 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20여 명은 개헌연대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탄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조기종식을 위한 절차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국민에 의한 대통령 직접 해고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지도부 회의에선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공개 발언까지 다시 나왔습니다. 헌정사의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하야는 제가 아닙니다. 하야가 답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윤 대통령 부부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장외투쟁에도 돌입합니다. SBS 한소희입니다.